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시즌이라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신청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빨리 메이크업 보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계약식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계약식 날은 아무래도 화장을 많이 하고 가면 혼나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뭘 얹고 가고 이러면 내가 봤던 그 녀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아예 화장이 안 돼요와 우리 선생님께서는 눈이 매의 눈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우리 모델 언니 뭐 눈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방학 동안 자연스럽게 자란 그런 느낌 그대로 살려뒀어요. 특히 눈썹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 바로 티가 빡 나는 부분이라서 계약하자마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처럼 화장을 하고 가서 한 주 정도는 선생님 눈에 익힌 다음에 슬쩍 미루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이고 예의는 있는 학생이네 이러면서 넘어가 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자연스럽게 원래 자신 얼굴 그대로 갈게요. 스킨케어 끝나면 선크림 발라줄 건데 피부에 열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방학 동안은 뭐 바깥에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찬바람도 많이 맞고 해서 자극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수분 진정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촉촉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특히 스킨케어 할 때 로션 대충 바르는 친구들은 선크림이라도 좀 촉촉한 거 써주는 게 좋아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라든지 앰플 선케어 아니면 울트라브이 이데베눔 선블럭 요거 세 가지 촉촉하게 쓸 때 많이 쓰거든요. 우리 모델 언니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어서 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해서 촉촉하고 좀 시원하게 바를 수 있게 울트라브 이거 요거 사용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눈 너무 가까운 곳에는 선크림을 굳이 안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선크림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눈이 시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눈이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발라봤는데 난 진짜 괜찮더라. 거기 발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눈 가까운 데까지 다 바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 눈은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제 실생활 경험에서 나오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 눈 가까이에는 바르지 않아요. 다들 울까봐. 진짜 눈이 시려워가지고 그 눈물 뚝뚝 나오는 그거 알죠? 알지? 약간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펴서 블렌딩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꼼꼼하게 코 있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발라주세요. 남은 양, 요거 조금 남거든요. 이거는 얼굴 중앙 부분에만 한 번 더 발라서 아무래도 얼굴 튀어나온 부분이 좀 햇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더 균일해지겠죠? 지성인 친구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바르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 살짝만 보습 막 하나 씌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다 발랐어요. 되게 처음과 달리 굉장히 촉촉한 좀 그런 느낌 잘 살아나죠. 얼굴에 피부에 이제 윤택감이 좀 드는 그런 느낌 들죠? 선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모공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모공 프라이머가 있는데 이런 프라이머 같은 걸 먼저 사용해주고 다음 베이스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잘 펴주셔야 돼요. 프라이머가 모공도 메꿔주고 피부결을 곱게 해주고 베이스가 얹었을 때 좀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는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을 해놓으면 베이스 얹기 전에 이미 굉장히 뭉침이나 떡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 사용해줄 때 우리 친구들 굉장히 소량만 얇게 펴서 발라야 된다는 거. 피부가 좋은 친구들도 코는 약간 블랙헤드라든지 모공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좋은 친구들도
그런 게 좀 고민인 친구들은 이렇게 베이스 하기 전에 코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베이스 해줄 건데요. 오늘 베이스는 요거 바닐라 코 쿠션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고급진 자개. 이게 이상하게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요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모델 언니가 건조한 피부이기도 하고 우리 겨울철이기 때문에 너무 뽀송하고 매트한 거 가지고 오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한 타입 쿠션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요 퍼플 사용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브러쉬 사용해 줄 건데 모가 이렇게 빤빤하게 돼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이렇게 빤빤하죠? 제가 예전부터 커버해주고 이럴 때는 브러쉬가 이렇게 좀 모가 촘촘하거나 아니면 얼키설키 나거나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볍게 넣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오늘 베이스를 계약이라고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듬뿍 해도 혼나요. 쿠션 막 이렇게 얹으면 혼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브러쉬로 발라주는 건데 제품을 이렇게 잘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좀 잘 펴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베이스가 엄청 가볍게 올라가서 막 너 뭐 발랐니? 이런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정말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대신 이때 손 움직임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모델 언니처럼 얼굴에 붉은기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브러쉬를 너무 막 밀면 붉은기가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얼굴이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올려줘야 돼요. 가볍게. 제가 늘 말하지만 원래 내 피부가 이렇게 예뻤지 이런 친구들은 한번 세수하고 다시 화장해봐요. 그러면 세수한 순간 아 나의 이 오만, 자만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쿠션이 살짝 픽싱될 수 있게 기다려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브러쉬로 발랐는데 어때요 여러분? 진짜 이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뭔가 약간 광택이 돌면서 피부결이 되게 예뻐 보이죠? 진짜 얇게 발려서 실제로 봐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 반대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자, 바르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새털같이 가볍게 바르고 손에 힘을 빼서 바르는데 피부결 따라서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피부가 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 감을게요. 양을 많이 쓰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쭉 바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러쉬에 먹여주고 사용하거든요.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올라가면서 브러쉬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제발 양 조절. 이거 하나 사서 내가 한 달에 다 써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한 학기 정도 써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항상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놓친 부분에 브러쉬 자국이 남아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저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퍼프로 뚝뚝뚝뚝뚝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 신기하다. 피부가 엄청 좋아진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짠! 자, 민낯과 이렇게 발랐을 때의 느낌. 자기 피부처럼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광택이 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거슬리게 해서 선생님이 눈앞에 오지 않고 멀리서 스쳐간다면 그냥 저 아이 방학 동안 피부가 좀 좋아졌네 요 정도 느낌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정도 베이스예요. 자,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나면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조금 빨리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고정력을 높여주는 그런 픽서입니다. 미스트 말고 픽서를 뿌려줘야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픽서랑 미스트를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 픽서를 뿌려서 고정력을 높여주고 약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줄게요. 자, 눈 감고 뿌려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슝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 20, 30cm 정도에서 뿌려주시면 이렇게 딱 안착돼요. 이때 얼굴 뿌리고 나서 바로 만지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정력 늘어나는 그런 픽서가 쏙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모델 언니처럼 가만히 얼음처럼 마네킹처럼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픽서 얹어주신 다음에 건조한 친구들은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데 우리 유분이 막 터지는 친구들은 파우더를 좀 얹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 파우더는 전체적으로 다 얹는 그런 투명 파우더도 아니고 이미 얼굴이 붉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홍조 위에 약 너무 밝은 핑크나 뭐 이런 혈색 주는 파우더를 얹으면 핑크빛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린빛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파우더 자체가 녹색을 띠고 있거든요. 녹색을 사용하면 여러분 아시죠? 붉은기를 좀 잡을 수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많이 발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위에다가 조금 얹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파우더가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먹어 들어가서 양이 적당히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라주신 다음에 얼굴 중앙은 두고 외곽 쪽으로만 이렇게 쓸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유분기 잡아주면서 볼 쪽에만 붉은기가 살짝 더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뭔가 하기는 하는데 더 자연스럽죠. 더 안 한 것 같고. 이것이 바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눈화장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도 계약식이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진짜 욕심내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할 거면 어쩔 수 없어요. 걸린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고 걸리는 게 무섭거나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적당히 봐줄만 해서 안 잡는 거지 몰라서 안 잡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하면 다 알아요. 제가 어른이 돼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 이 정도 하면 모르겠지 에이 막 이랬는데 아는데 그냥 이 정도 넘어가 주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선생님이 모를 거야 이러면서 살짝 하는 친구들은 바보예요. 그거 다 알아요. 자, 이제 눈화장 들어갈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듀얼 섀도우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컬러 조합이 각각 달라요. 하나는 좀 핑크톤, 하나는 브라운톤. 우리 친구들 얼굴을 조금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핑크를 바를 때 친구들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친구는 요거 피치필드 요거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평소에 좀 브라운 톤으로 갔을 때 친구들이 너 오늘 막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줬다 싶으면 요거 로맨틱 쉐이드 사용해 주면 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요거 피치 필드 사용할게요. 우리 모델 언니는 뭐 어울리게 될 거예요. 둘 다 짙은 음영의 그런 컬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을 감고 아까 베이스도 정말 연하게 했지만 혹시 모르게 남아있을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눈에 갑자기 음영이 좀 더 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자연 음영을 조금 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 살구빛 있죠? 피치빛? 요 섀도우를 그냥 손에 묻혀서 살짝 깔아줄 거예요. 눈 감고 위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실 거예요. 컬러감 거의 없게 이렇게 보면 그냥 피부가 살짝 생기 들어간 느낌? 그 정도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굳이 막 밑부분에 포인트 깔고 아이라인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자, 눈 떠볼게요. 이렇게 살짝 그냥 혈색 들어가는 느낌?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요거 그 컬러 아까 사용한 컬러 그대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번에 그리고 하늘을 보고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오늘은 섀도우를 앞부분에 안 넣을 거예요.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 보면 뭐라 하지? 애기들이라든지 아니면 곧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 밑에가 살짝 이렇게 근데 너무 또 빨개지면 안 돼. 노골적이야, 그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핑크빛 돌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핑크빛 돌게 이렇게만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화장을 한 느낌 없이 정말 그냥 좀 청초한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욕심 좀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 펄 진짜 조금만 사용하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하늘 보고 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눈동자 밑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아까 우리 사용한 피치에 골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펄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에서 막 두드러지게 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섀도우 컬러랑도 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가까이서 이제 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약간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잔잔한 펄이에요. 크게 뭔가 안 한 것 같지만 확실히 예뻐지기는 했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이 녀석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착한 편이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군.
이어서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 건데 삐아 틴트 흥행의 정석이라는 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생각보다 약간 컬러감이 좀 진한 색을 일부러 저는 골라왔는데 이거를 우리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막 다섯 번씩 덧바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애한 다음에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자 위도 한번 이렇게 일단 처음은 그냥 편하게 발라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쪽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게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부비부비 할게요. 부비부비 부비부비 뻐끔뻐끔 왔다 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술에 요 틴트를 빨리빨리 먹여주세요. 먹여 계속 먹여 뽀숑뽀숑하게 좀 왔다 갔다 해주시면 어느 정도 입술에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휴지 한번 이렇게 뻐끔뻐끔 물어서 이렇게 남은 양을 닦아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술에 있는 컬러를 살짝 닦아낼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입술에 착색되어 있는 컬러는 남아있고 그 위에 있는 컬러만 닦이거든요. 착색된 아이만 남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연한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내 입술 자체의 컬러가 없어요. 안 남아요. 아까와 달리 입술에 색이 들어갔죠. 입술에 색은 훅 하고 들어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다 평소에 닦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닦아내주셔도 묻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또 근데 이렇게 닦아내면 이 정도 혈색이 남아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 학교는 화장도 되고 혈색도 더 넣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한 그 틴트 있죠? 그 틴트를 손등에 이렇게 옮겨 발라주시고 브러쉬에 이렇게 잘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색을 더 얹어서 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입술의 입체감과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넣어주는 그 정도의 일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학교는 입술이 약간 너무 진해지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닦아내주시는 거에서 멈추고 우리 학교는 입술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발라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우리 학교 애들 보니까 나 정도면 양반이더라.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얹어주시면 확실히 입술의 볼륨감이 좀 살아나면서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